안녕하십니까. 예보관 허택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나 연무가 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밤은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 영향을 받은 후 점차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이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중부지방과 전라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서울을 비롯한 중부서해안은 아침부터 낮 사이에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상남북도와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라남북도 서해안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영서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에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내외까지 떨어져서 추운 날씨가 되겠고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점차 기온이 내려가 다시 추워지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또한 모레부터 글피 사이에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지방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추위는 2, 3일 동안 지속되다가 18일 낮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륙 지역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며 낮 동안에도 박문화 연부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에 발효 중인 풍랑주의보는 19시를 기해 해제되겠으나 내일 밤부터 서해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점차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